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티타임의 엘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산에서 애프터눈티를 즐길 수 있는 5성급 호텔 여섯 번째 소개로 시그니엘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그니엘 부산은 해운대 해변의 끝자락 달맞이길에 위치해 있는데요. 애프터눈티를 즐길 수 있는 더 라운지는 로비를 지나 안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의 애프터눈티는 네이버 예약이 가능해서 저희는 방문 약 3주 전에 네이버 예약 후 창가 자리를 요청하고 원했던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시그니엘 부산의 구망디즈 애프터눈티는 2시부터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2인 기준 13만원입니다. 티리스트는 프랑스의 다만프레르를 포함해서 홍차, 백차, 허브차, 한국의 다양한 대용차 등 종류가 다양했는데요. 시그니엘에서 직접 블렌딩한 시그니처 티가 있길래 주문했고요. 그리고 동백꽃으로 만든 베리에이션 음료가 있어서 동백 에이드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티를 주문하면 워머와 티팟 그리고 모래시계가 제공되는데 저희가 주문한 유자생강 로즈마리는 4분 모래시계로 시간을 잰 뒤 찻잎을 건져내 주셨어요. 옅은 단맛에 알싸한 향의 유자와 살짝 쌉싸름한 생강 그리고 향긋한 로즈마리가 어떤 재료 하나에 튀는 향 없이 정말 조화롭게 블렌딩되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한 번 더 리필해서 두 번째 우렸을 때에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동백 에이드는 예쁜 빛깔의 동백청에 동백 꽃잎이 들어있는데 아주 연한 당도의 동백꽃의 향긋함과 레몬의 상큼함이 더해져 애프터눈티와 즐기기 좋았습니다. 애프터눈티는 스위치와 세이버리로 나뉘어지는데 총 3코스로 서빙됩니다. 첫 번째 코스는 차례대로 폴렌타 케이크와 캐비아 꽃등심구이, 산딸기 히비스커스, 감자 바스켓 속 트러플 버섯 크로켓, 컬리플라워 숲입니다. 그리고 귀여운 돌 모양 플레이트에 홍시 주스가 서빙됩니다. 먼저 이탈리안 옥수수 케이크인 폴렌타 케이크와 캐비아 꽃등심구이는 케이크에는 그라나 파다노가 들어가 치즈향과 옥수수향이 났고요. 아주 부드러운 꽃등심과 케이크 사이에 구운 버섯이 있어 식감과 맛이 다채롭고 좋았습니다. 다음은 감자 바스켓과 트러플 버섯 크로켓인데요. 아주 바삭한 감자 바스켓과 적당히 짭짤한 버섯 크로켓이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감자와 버섯의 조화는 언제나 대찬성입니다. 다음은 컬리플라워 숲인데요. 위에 아주아주 얇게 슬라이스된 컬리플라워와 아스파라거스를 아래 트러플 수프에 넣어 먹으면 되는데 얇게 썰린 채소의 식감과 숲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안에 전복도 들어있어서 매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빙해주시는 직원분이 세이버리류를 산딸기 히비스커스를 제외하고 순서 상관없이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저는 왼쪽부터 먹었는데 먹다 보니 스프가 식어 있어서 스프부터 먹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버분께 살짝 귀뜸해드리니 다음부턴 그렇게 안내해드리겠다며 굉장히 감사하다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산딸기 히비스커스입니다. 산딸기 히비스커스 젤리와 입에서 터지는 팝핑 캔디가 같이 있는데 살짝 젤리처럼 보이는 막이 굉장히 얇아서 입에 넣으면 막이 탁 터지면서 상큼한 시럽과 입에 와다닥 터지는 캔디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상큼하고 재밌는 식감의 디저트였습니다. 마지막 홍시 주스는 살짝 진득한 식감에 진짜 그냥 홍시를 이렇게 담아놓은 것 같은 맛이었어요. 자, 다음 코스는 이렇게 준비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세이버리는 랍스터 롤 샌드위치입니다. 빵 안에 구운 랍스터와 구운 버섯이 들어있는데 살이 탱글탱글하고 간도 적절해서 아주 맛있었어요. 다음은 캐비아 브레드 수플레인데요. 딱딱한 파이즈 안에 굉장히 쌉쌀한 자몽과 마스카포네 치즈 그리고 캐비어가 들어있는데 자몽의 쌉쌀한 맛이 너무 진해서 이건 좀 별로였어요. 이건 호박 모양의 두부 흑임자 케이크인데요. 부드러운 무스 텍스처에 겉에는 고소한 두부 크림, 안에는 흑임자 크림이 들어있는데 흑임자 맛이 너무 강하지 않아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도토리 모양의 초콜릿 케이크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리가 창가 자리다 보니 햇빛이 바로 들어와 조금 더웠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초콜릿도 많이 녹았더라고요.
뚜껑 부분은 견과류가 잔뜩 들어간 다크초콜릿, 밑부분은 아주 부드러운 초콜릿 가나슈가 들어있었습니다. 제 입맛엔 너무 달았어요. 이 디저트는 꼭 성게와 멍게처럼 생겼다고 제가 정말 신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성게처럼 생긴 이것은 플레이트용이고 멍게처럼 생긴 이 디저트는 라즈베리 오징어 먹물 튀일이에요. 상큼하고 살짝 고소한 맛이었는데 튀일의 식감이 기분 좋게 와작와작하고 새콤달콤해서 모양은 좀 괴기스럽지만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었어요. 이 디저트는 플로팅 아일랜드인데요. 위에 올라간 머랭은 아주 부드럽고 바닐라 향이 나서 맛있는 크림을 먹는 느낌이었고요. 아래 케이크 부분은 견과류 맛이 나는 무스크림 안에 케이크 시트,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는데 전체적으로 단맛이 과하지 않고 고소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 코스는 이렇게 제공되는데요. 먼저 이 디저트는 밤 나뭇잎 튀일인데 바삭한 식감에 밤맛이 아주 살짝 스쳐 지나가며 샌베이 과자 같은 맛이 났어요. 이 마카롱은 비건 코코넛 마카롱인데 코크가 텅 비어서 쫀득한 맛은 없었지만 제가 코코넛 맛을 너무 좋아해서 맛있었습니다. 귀여운 산호초 모양의 젤리는 레드페퍼로 맛을 낸 라임 양갱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양갱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식감도 퍼석하고 이건 솔직히 맛도 없었어요. 위에 꽂힌 튀일은 사과로 맛을 냈다고 하는데 사과 맛은 안 느껴지고 그냥 고소한 튀일이었어요. 네, 이렇게 시그니엘 부산 더 라운지에서 애프터눈티를 즐겨봤는데요. 라운지 규모도 큰 편이고 인테리어와 색감이 고급스러워서 좋았어요. 테이블 크기도 크고 창가 자리에 앉으면 해운대 해변을 살짝 내려다보면서 애프터눈티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지만 제가 방문한 시간이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라 창문으로 바로 햇빛이 들어와서 좀 덥기도 하고 초콜릿 메뉴가 높기도 해서 이곳에 방문하실 분은 라스트 오더 시간에 맞춰 오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시그니엘 서울과 비교한다면 저는 전반적인 면에서 시그니엘 부산을 추천합니다. 이곳은 해운대에 위치한 선미 아구찜이란 곳인데요. 서울에서 먹는 아귀찜과 비교하면 단맛은 적고 담백한 느낌의 아귀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통통한 아귀살과 사르륵 녹는 아귀간이 칼칼한 양념이 골고루 밴 콩나물이랑 기가 막히게 잘 어우러지는 맛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활용점정은 바로 쫄깃한 감자살이입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도 꼭 빵회장하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